아주 오랫동안 감기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또 몸조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친한 친구로부터 반가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기에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제주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라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라봉을 왜 보냈냐라고 전화했더니 감기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감기가 걸린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한라봉을 먹으면서 좀 힘내라고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을 열심히 까먹을 때마다 그 친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흐뭇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뭐 제주도이기 때문에 한라봉이 많아서 그냥 보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친구가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으니까 먹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 한라봉을 까먹을 때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센치해지는 건, 한라봉을 먹을 때마다 그 친구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받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마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저를 보면서 그 친구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선물 앞에서는 웃음을 짓기 마련입니다. 선물의 크기나 가격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선물을 주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웃음을 짓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뇌물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값은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거듭남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본인 스스로 인자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또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어떤 율법을 잘 준수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습관이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자신에게 그 구원이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매개체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서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과 같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서 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자이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또한 하나님 나라 곧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를 의지하며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은 동행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난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 일회적인 것,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동행관계는 연결되지 못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목표와 다르다고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고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동행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오른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 인물들 중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종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그런 계보를 보면 셋의 계열입니다. 아담의 칠대손이고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사는 등 세상 문화를 주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러한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에녹이 가인의 계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처럼 그런 물질 문명, 세상의 문명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살았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녹이 최초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한 선지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기에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을 그 재림의 순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성실하게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에녹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천년을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 문명에 앞서서 살았지만 그들은 육신의 안위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지만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에녹이 365살 때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는 후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한 성도들에게 죽음과 상관없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과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런 동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은 동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현재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 또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과 친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과는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불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이가 죄 아래에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조차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에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종의 인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순종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아까 기자들이 기록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노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일의 견고함을 그는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노아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 기록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또한 그냥 그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행하였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동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빛을 행하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빛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많은 백성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거에 수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이 또한 믿는다라고 영생을 얻은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한 젊은 육상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설을 맡은 그 인터뷰를 맡은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난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육상선수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선물을 하나름씩 받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이 내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을 열어보고 있습니까?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 없이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별 신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밀쳐두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값비싼 선물만을 잔뜩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하고 주신 분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적당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곧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선물을 받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될 값비싼, 값진 선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와 영원히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신앙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로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삶 가운데서 값진 선물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